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해리포터 76382 호그와트 마법책 변신술 수업입니다. 자, 이 제품 총 브릭수 241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900원입니다. 오늘은 웬일로 턴테이블에 안 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이제 박스 형태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위로 일단 앞면 보시면 길쭉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책이 접혀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펼쳐진 모습도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좌측 하단에는 이렇게 미니피규어들 구성이 나와 있고요. 뒷면 보시면 얘가 이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는 뒷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턴테이블 없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책이 펼쳐진 모습이 크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 이렇게 다른 시리즈, 아까 요 시리즈에 뭐 다른 애들도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이제 다 같이 모아놓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죠. 배송이 조금 늦게 와서 이제야 조립하게 됐는데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피 맥고나걸 교수입니다. 일단 마법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요. 의상 프린팅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 한쪽은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치마 브릭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게 새로 나온 치마 브릭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새로 나왔다는 말은 어울리진 않네요. 어쨌든 치마 브릭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뒷모습 보시면 뒤쪽도 프린팅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 모자의 형태도 이쁘고요. 그리고 뭐 머리가 조금 짧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아마 묶어서 이렇게 모자 안에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 얼굴은 아주 인자하게 웃고 있는 표정이 들어갔네요. 자, 다음은 론 위즐리입니다. 일단 교복 차림이고요. 짧은 다리, 움직이지 않는 짧은 다리로 들어가 있고 한쪽 얼굴은 이렇게 씩 웃고 있습니다. 마법 수업이니까 이제 마법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뒷모습도 프린팅 뭐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요.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 얼굴은 굉장히 놀라거나 아니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헤르미온느입니다. 요 녀석도 이제 그 론 위즐리와 똑같은 의상 그리고 똑같은 바지를 입고 있고요. 짧은 다리, 움직이지 않는 짧은 다리입니다. 한쪽 얼굴은 이렇게 씩이 웃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고 헤어가 잘 안 빠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쪽 얼굴은 얘도 역시나 놀란 표정 또는 난감한 표정 이렇게 짓고 있네요. 자, 교실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스케버스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론 위즐리의 애완쥐죠. 근데 생각보다는 좀 덩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있는 스케버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마법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 겉표지에 아무런 표시도 없고요. 그 대신 열어보시면 요 안에는 이렇게 프린팅 브릭으로 마법 변신술 마법 이렇게 뭐 주문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 글씨가 보이진 않고요. 요 안에 그림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의 주인공 이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이 앞면에 있는 이 문양은 프린팅이에요. 이게 스티커였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건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옆모습 보시면 이거는 이제 스티커로 들어가 있고 뒤에 보시면 이게 볼똑볼똑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도 다른 제품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이게 저에겐 첫 조립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이제 이게 용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걸로 추측이 됩니다.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뭐 안에 내부가 좀 약간 보일라 그러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고 위쪽 보시면 이렇게 똑똑똑똑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마감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제 그 용도가 보여요. 자, 보시면 윗면을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게 교단이 됩니다. 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가려주는 부분을 딱 떼어내시면 여기는 이제 책꽂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식품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요 위에 보시면 요 그 단상이 아니라 이 뭐죠 기둥 위에 보시면 이렇게 뽑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칠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뭐가 있죠? 요걸 떼어주시면 여기 보물상자 따로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는 소품들, 뭐 개구리나 뭐 은잔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리고 뭐 컵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밑에를 빼주시면 두 개를 빼주시면 요거는 의자, 요 두 개는 의자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책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소품들을 여기다 이제 부착을 해줄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둘게요. 놔둔 상태에서 요거 잘 안 보이나요? 네. 그리고 요 벽을 요렇게 열어주실 수 있어요. 요렇게 열어주시면 점점 넓어지고 있죠? 네, 점점 넓어져서 얘네가 막 걸리네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잠깐 좀 이쁘게 배치를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뭐 상자 같은 거 놓고, 책상도 여기다 놓고, 좀 약간 균형을 맞춰서 배치를 해놓으시면, 이렇게 교실의 모습이 됩니다. 근데,
뭐 요게 안에 뭐 붙이는 방식도 재미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조립이 엄청나게 재밌진 않거든요. 그런데 요게 되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수납이 되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요거 다 스티커예요. 스티커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붙여줘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뭐 핀셋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 뭐죠? 브릭 분해기 끝에 붙여서 싹 붙여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답니다. 사실은 그렇게 설명드릴 게 없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총 브릭수 241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3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900원입니다. 가격은 좀 높아요. 확실히 지금 브릭수 대비 가격이 높고 조립하는 재미도 그다지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브릭수가 적으니까 뭐 엄청난 손맛을 보여주긴 힘들겠죠. 그런데 구성이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일단 뭐 미니피규어 3개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스캐버스도 들어있고 무엇보다도 교실을 만드는 방식이 너무너무 창의적입니다. 일단 뭐 이 팝업북이나 이런 제품에서 이런 책을 만드는 방식은 봤기 때문에 좀 익숙한데 옆면을 채워주는 방식이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 교단이나 다른 부분들을 이제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접어주면 옆에가 뻥 뚫리게 돼요. 옆과 위가 뻥 뚫리게 되는데 저것들을 수납도 하면서 그 뻥 뚫린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창의적이고 재밌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게다가 이게 뭐 보아하니 4개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정말 멋진 장식품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걸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으니까 자리를 차지하는 그 비중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되게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티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커 붙이는 난이도가 뭐 대단히 높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 써서 붙여야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개수도 적지 않았고요. 높은 가격과 스티커를 빼고는 아주 괜찮은 제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레고 해리포터 76382 호그와트 마법책 변신술 수업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